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녹음을 토요일 날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 토요일 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4월 16일 내일 일요일 날 제가 편집을 다 마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결방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4월 1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이 영화를 녹음을 안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뒤늦게 결방 공지 대신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2017년 1월 4일 날 한국에서는 그렇게 개봉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본에서는 그 스크린이 있고 관객 수가 있어서 VOD 쪽으로 아직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4월 달쯤에는 VOD가 나와서 여러분께 이 영화를 스포일러를 잔뜩 하면서 소개해 드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좀안될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워낙 예전에 봤었어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서 스포일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편은 가급적 스포일러를 하지 않고 그 영화 속에서 남았던 그 재해, 재난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참몇년 만에 이제 배가 인양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원래 영화를 평할 때나 뭐 리뷰할 때나 그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으로 영화 속의 논리로 먼저 영화를 봐야 된다. 그 후에 뭐 영화 밖의 논리로 우리 현실 세계의 논리로 영화를 따져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오늘 이 영화는 제가 영화 밖의 논리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영화 속의 논리는 뭐고, 영화 밖의 논리는 뭐냐? 영화 화면으로 보여진 것으로만 근거를 삼고, 영화를 얘기하는 것을, 그리고 그 영화 세계관 안에 법칙이라든가 규칙,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영화 속 논리로 얘기를 한다, 소개한다, 비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제 스포일러를 가급적 안 하겠고 또 영화 밖의 논리, 현실 세계의 문제를 갖고 한번 영화를 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공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영화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합니다. 요새는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셔서 새로운 분도 참 얼마 전에 오시긴 했군요.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이기 때문에 참여가 없으면 사라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죠.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죠.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 이제 팟빵 측에서 새로운 약관을 시행하죠. 그래서 이제 팟 호스팅 서버를 이용하는 그런 방송들은 팟빵으로만 뭐 아이튠즈는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팟빵으로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독점적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려고 하고 다른 팟캐스트 어플들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에 저는 동참할 생각이 없어서 여하튼 4월 20일 이후에 저희 방송을 어떻게 할지는 그 이후에 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나 저희 트위터 쪽에 공지를 올리도록 하죠. 4월 20일 날, 그 이후에는 뭐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희 블로그 즐겨찾기 해주시고
트위터도 뭐 즐겨찾기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팔로잉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 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그것을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즘은 그 유튜브 어플도 있잖아요. 그걸로 알림 뜨기도 하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너의 이름은 이건 일본 애니메이션이고요. 일본에서는 작년 개봉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흥행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올해 1월 4일날 개봉했고, 107분짜리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100분 안팎의 영화고, 이게 12세 관람가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몰랐는데, 아, 이거 12세로 하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 개인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제가 좀, 이런 건좀 엄격하게 따지죠. 아, 한국에서는 365만을 동원했습니다. 스크린은 947개까지 달렸었네요. 아, 일본 애니메이션이 거의 1000개 가까운 이런 스크린 독과점 숫자를 기록한 거는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은데. 뭐, 365만 기록한 것도 참 이례적이고요. 근데 그 흥행 기록은 이제 점점 깨질 겁니다, 여러분. 옛날 흥행 기록들. 스크린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흥행 기록 갱신한다는 것에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추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계속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만 관객 숫자로 흥행을 따지지만, 외국에는 매출액, 수익, 액수, 이런 걸로 이제 흥행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4월 9일 기준으로 248억 6,964만 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원화가 아니라 엔화로 248억 엔. 대단하죠? 하지만 이제 일본 내 흥행 1위는 아직도 미야자키 할아버지의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이게 308억 엔. 이랬었네요. 그 옛날에 308억 엔. 이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의 수익 기준으로는 이미 이 시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이,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의 기록을 깼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는. 2017년 1월 8일 날, 이미 기록을 갱신했다고 하네요. 2억 8,101만 달러. 네, 이건 달러네요, 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전 세계 기준으로는. 하여튼 뭐, 되게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흥행을 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그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흥행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뭐, 세카이계라는 그런 뭐랄까요? 장르 아닌 장르가 있다고 하는데, 주인공이 세계를 구한다던가 뭐 그런 의미의 어떤 뭐 심각성을 띠는 그런 임무를 띈다던가 그런 류의 이제 작품들인 것이죠. 거기에 조금 변형을 가했고,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제 장편 스토리 구축에는 좀 많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많이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런 107분짜리 장편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 흐름을 계속 적당하게 뭐 긴장감이나 재미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일본 특유의 어떤 오타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세카이계라는 그런 특성과 이런 장편의 서사 구축, 이야기 구축 이런 것들을 함께 잘 버무려 놓고 또 성공을 한 그런 영화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평단에서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이 있죠. 현실 세계에서 이세계, 그러니까 뭐 다른 세계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아주 훌륭하게 잘 소화해내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과는 상성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좋아하는 작품도 없고요. 이 영화도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영화로 봤을 때,
이거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쁜 영화는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시카이 마코토 감독하고 제가 상성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저는 호소다 마모루 감독 쪽이거든요. 취향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73년생입니다. 이제 99년도에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라는 이제 단편으로 시작을 했죠. 2002년도에 별의 목소리, 2004년도에 구름에 접힌 약속의 장소, 2007년도에 초속 5cm, 2011년도에 별을 쫓는 아이 아가르타의 전설, 2013년에 언어의 정원, 그다음에 2016년에 너의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요. 99년에 개봉했던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 이 단편을 작년에 일본에서 사카모토 카즈야라는 분이 리메이크 뭐 그런 비슷한 걸한것 같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 흘러가는 시간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은 영상 연출이 매우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죠. 그리고 또 순간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고 그것을 아주 아름다운 영상과 잘 버무려서 전달해 주는 걸로 매우 유명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자아도취적인 면이 강하고 그 감정의 깊이가 좀 얕고 감정을 형성하고 전달할 때 주로 좀 대사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영화 속에서 보면. 그래서 제 취향에 좀 맞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비슷한 경험, 비슷한 상황, 혹은 비슷한 감정을 겪으신 분들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이러한 영화들을 봤을 때, 그 순간의 감정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깊은 공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영화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취향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시큰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아카데미라는 그 상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수 각본상, 우수 음악상 이렇게 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수 애니메이션상은 못 탔어요. 이 세상의 한 구석에 라는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상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평단의 극찬도 받고 흥행도 했지만 일본 아카데미에서 상은 받지 못했네요.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황진미 평론가께서는 한 줄평으로 아련하고 신비롭게 상실과 재난을 기억하려는 안간힘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오늘 저희 방송편과도 조금 연결될 수 있겠네요. 제가 유튜브 영화 채널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는데요. 이게 이동진 기자가 말씀하셨나? 하여튼 어느 분이 그런 평가를 하셨는데, 시퀀스와 시퀀스, 그 에피소드와 에피소드를 연결할 때, 짧은 장면들을 삽입하면서 그 리듬감을 놓치지 않고, 또그 사이를 아주 부드럽게 연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카메라, 앵글,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를 서로 달리 하면서 아주 풍성한 느낌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화면 연출, 편집,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하셨고, 또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문이 닫히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여러 번 나와요. 한 단락에 끝나는 느낌도 있고, 또 하나의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시작한다든가, 뭐 어떤 흐름이 새로 시작한다든가, 시퀀스가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끝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을 관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긴 호흡의 장편에서 성공을 거둔 그런 적기 때문에 이 감독에게는 그렇게 끊어서 가면서도 서로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그것이 좀 효과적으로 발휘된 것도 있지 않나 싶네요. 근데 그때도 이제 문을 닫을 때도 평범한 각도에서 문이 닫히는 것도 보여주지만 전철 문이 닫힌다던가, 일본에는 앞뒤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좌우로 문을 열잖아요. 그때의 그 문과 직각이 아니라 문과 평행의 상태에서 카메라를 잡습니다. 그래서 문이
관객을 향해서 닫히는 거. 이게 좀 말로 설명을 하니까 잘안 되네요. 하여튼 그러한 좀 독특한 카메라 각도를 많이 잡아서 좀 풍성한 느낌을 준다. 그러한 짧은 화면들 속에서도 그런 평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스타일이라서 영화 좀 개연성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것을 환타지의 방점을 찍느냐, 로맨스의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좀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로맨스의 방점을 찍는다면, 이건 정말 제가 한 시간 동안 이 영화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에 너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뭐 그런데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스포일러 하지 않으니까요. 여튼지간에 이 영화를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도쿄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고, 여자 주인공은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도 쓰고요. 그 일본은 그 신사가 곳곳에 세워져 있죠. 그 신을 모시는 뭐 사당 같은 거죠. 한국으로 따지자면 사당 같은 큰 건물 있고, 일본에는 아직도 그 신사를 모시는 뭐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무속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 여자 주인공의 집안이 그 신사를 대대로 섬기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춤도 추고 뭐 술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영화 속에서. 여하튼지간에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의식이 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 몸에 여자아이가 들어가 있고 여자아이 몸에 남자아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소동, 그리고 이두 아이가 서로에 대한 호감, 그리고 서로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어떤 부분에서는 코믹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진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시작하면은 이제 여자아이 몸에 남자아이가 들어갔잖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영화 속에서 나온 표현 아닙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이 뒤바뀐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또이 아이들은 고등학생이고 사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 몸에 들어간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아이의 알몸을, 그러니까 스스로의 몸이죠. 알몸을 거울로 보면서 놀라고 유방을 계속 만집니다. 그걸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유방을 만지는 게 나와요. 그것을 굉장히 코믹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적으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카메라 각도 같은 것들이 여자아이가 자고 있는 그 맨다리라든가 맨살 이런 것들을 쭉 훑어가는, 그리고 팬티만 입고 거울에 서 있는 여자아이의 몸을 또 훑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페미니즘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세 관람관인데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해외에서는 페미니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지점이 있어요. 페미니즘적으로 좋은 평가를 한 것은 이 영화 속에서는 고정된 성 역할을 타파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 몸에 여자애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자 아이 몸에 남자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 영화 속에서는 이제 여자력이라고 표현이 되죠. 일본식 표현인데 여자력 혹은 뭐 남자력, 남자력이란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이제 고정된 성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갑자기 조금은 여성스러운 그런 섬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일에도 아주 세밀하게 대처해주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조금은 여성다움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 속의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쑥닥쑥닥 되는 얘기에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는 척하지만 상처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여자아이 몸에 남자아이가 들어갔을 때에는 대범하게 그들의 말에 수군거림이 맞섭니다. 그리고 조신한 행동,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강요를 하잖아요, 여성들에게.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여자 주인공 안에 들어간 남자 아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치마를 입고도 뭐 다리를
자유롭게 편하게 앉는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운동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인물이지만 굉장히 평범한 여성이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에 일본 애니메이션에서조차도 담배를 피는 거는 남성 캐릭터의 몫이었고, 그리고 담배를 피는 여성이 나오더라도 평범하지 않은 악당이거나, 그러한 여성 캐릭터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그냥 평범한 여성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고, 그것을 또 주변의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여자들은 담배 피면 안 돼. 이러한 어떤 고정된 성 역할을 깨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담배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담배를 피시면 안 되죠. 몸에 나쁘니까. 그 남자든 여자든 저는 담배를 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튼 간에 이러한 고정된 성 역할,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다움, 남성다움 이러한 것들을 깨니까 더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더 인기를 얻고 그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해외에서는 페미니즘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페미니즘 평가와 해외의 페미니즘 평가가 좀 주목하는 점들이 달랐던 것이죠. 앞서 황진미 평론가도 한줄 평으로 상실과 재난을 기억하려는 안간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것이 뭐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라 당연하게 이제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 재난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리고 이미 몇 년의 시간이 흘렀죠. 지금 그 세월호 사건 일어난 것과 똑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영화 후반에 가면 더긴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이름을 계속 잊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인 너의 이름은 이잖아요. 그 이름 자체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의 중요함을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사랑과 엮어서 말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 피해자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사건 자체의 진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서로 이제 몸이 뒤바뀌게 되는 그래서 서로의 생활을 하게 되고 서로의 은밀한 어떤 뭐 일기장도 보게 되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싱크로가 점점 맞아가는 거죠.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름을 잊게 되죠. 어떤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기존 체제라든가 아니면 기성세대라든가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도 어른들이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질 않습니다.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난 시스템에 아주 큰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아직까지도 드러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정부는 그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영화 속의 그런 이야기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다른 것은 계속해서 이 세월호 사건, 그리고 그 피해자들, 또 유가족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그런 실종자들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한 노력을 이제 훼손하려는 그런 뭐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악의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악의는 없더라도 이제 좀 다른 일에 신경 쓰자 이렇게 보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뭐 삼풍 백화점이라든가 성수대교라든가 대구 지하철 사고라든가 아 이제는 그런 걸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이상 우리 머리는 그런 것들을 지워버립니다. 저는 제가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몇년전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걸 계속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죠. 이 영화 속에서 이 영화 제목같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이름은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었지? 라고 계속 그것을 묻게 되고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눈물을 흘리죠. 물론 이 둘은 이 영화 속에서 서로를 좋아했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린,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그 가슴에 뭔가 공허함 이런 것을 영화 속에서 눈물 흘리고 또 괴로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고의 피해자들 혹은 뭐이 세월호의 피해자들의 심정을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버린다는 것은 더큰 문제인 것이죠.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세월호가 2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면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진실 이제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 이제 뭔가 일이 잘 풀리겠구나 라고 안심을 하게 되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좀 느슨하게 기억을 하게 된단 말이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전 그것이 더좀 우려가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3년 혹은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8년 이렇게 지나서도 이 세월호 사건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심정을 헤아리려고 노력할까?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 남자 주인공이 영화 후반에 보면 뭐 취업 활동도 하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어떤 공허함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존재, 그 이름, 그리고 그 사랑조차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뭘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괴로움.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 괴로움조차도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냥 평온하게 우리는 사랑할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몇십 년 동안 어떤 행동을 추진한다던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공감하려고 애를 쓰고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세력들에 내가 일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 공동체의 어떤 큰 아픔에 대해서 나는 전혀 무관하다. 나는 그런 무심함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을 계속 우리 몇십 년 지나도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 영화 속에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존재를 기억하고, 또 그때 내가 느꼈던 안타까움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세월호의 이제 미수습자 9분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은화 씨, 허다윤 씨, 남현철 씨, 박영인 씨, 고창석 씨, 양승진 씨, 권재근 씨, 권혁규 씨, 이영숙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인이시고, 어떤 분들은 또 학생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어린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의 의미, 그리고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의 작태, 혹은 내가 그러한 은폐에 일조하지 않았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을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비윤리적인 톱니바퀴가
저는 세월호 사건, 그리고 그 진실 은폐에 가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뭐 해양산업, 운수업 이런 곳에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내가 그 거대한 비윤리적인 톱니바퀴에 일조를 했다면 우리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혹은 윤리적인 의미라든가 그냥 그 사건에 아파했던 사람들 이러한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말을 해놓지만 제가 몇년 후에 저도 까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미수습자 9명의 시신이라도 좀 수습이 되어서 네, 이 실종자 가족분들이 좀 조금이나마 좀 그나마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게 한 5월 달쯤에는 VOD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뭐 제가 앞서는 조금 안 좋은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여러 가지 평가들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지간에 한국에서도 365만이나 흥행을 했었고 또 좋아하신 분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또 신카이 마카오토 감독의 그런 순간의 감정을 잡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부여진 다음엔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호소다 마모르 감독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것도 녹음을 했었죠. 그것과 비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송편에서 이두 감독의 비교를 좀 짧게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자, 저희 4월 영화 페이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월 20일 날 이제 팟빵 측에 새로운 약관이 시행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 방송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 일교차가 너무 큽니다. 아침에는 좀 쌀쌀한데 낮에는 이제 땀이 나가지고 감기 걸리기 정말 좋네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올리고 또 영화 밖의 논리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